밤 다루의 방. 나는 19살이 될 때까지 울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 속 시원하게 운다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나는 모른다. 사람들은 날 보며 무섭다고 하곤 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산타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근데 왜 선물을 안 주냐고! 창밖을 보던 단발머리 다루가 화난 듯 얼굴을 뒤로 돌리는 모습에서 화면이 바뀐다. 이어 하얀 도화지에 펜으로 쓱쓱 그린 듯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푸른 하늘에 둥실둥실 떠가는 구름 아래 사선으로 쭉 뻗은 선이 보이고, 썰매탄 산타가 그 선을 따라 신나게 내려온다. 잠시 후 화면이 둘둘 말리듯 왼쪽으로 사라지고, 검은색 배경에 흰색으로 영화 제목이 뜬다. 19번째 크리스마스. 불켜진 전구줄에 묶인 산타. 아니, 내말좀 들어보라니까? 지금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가 이럴 거 예상은 했다. 오해? 무슨 오해요? 이렇게 늦게 올 거였으면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루의 회상 교실.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 난 이번에 전화 오게 된봄 다루라고 해. 잘 부탁해. 단발머리 다루가 웃는 학생들 사이를 당당히 걸어가 빈자리에 앉는다. 내 이름은 다루다. 동다루. 마늘 다짜에 눈물루. 엄마라고 딸 이름에 눈물 마늘하는 소망을 담고 싶진 않았을 거다. 많이 울라고 지금. 많이 울라고? 왜? 아니 좋아가지고. 야, 저 친구 있잖아. 이름 약간 봉구스 바보 생각하지 않냐? 봉구스 바보? 아니야, 나는 봉달. 봉달이 할라버리. 아니야, 근데 봉달이요. 왜냐면 봉달 우니까. 봉달리로 가자. 봉달리로 가자. 봉달 있는 사람. 고개 돌리는 다루. 어? 나 불렀어? 어? 나 자기 얼굴. 혹시 봉달? 어릴 적 나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잔인한 별명들에 아주 오래오래 꽤 많이 아팠었다. 방 한켠. 양팔을 가까이 쏘아보던 다루. 칼로 양팔을 썰다 눈이 매운 듯 고개를 위로 들며 화면이 바뀐다. 현재 소파에서 태블릿으로 영화 보는 다루가 애써 눈물을 참는다. 난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다. 나도 감동받을 줄 알았다. 다루의 방. 이제 당신이 제 노력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실감이 나세요? 알겠다, 알겠어.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겠으니까 일단 좀 진정하고 이것 좀 빨리 풀어봐, 어? 아니, 우리 일에도 다 성숙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나는 돈을 못 벌고 아이들은 선물을 못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라니까? 지금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한 내게 단 하나의 선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과연 저만큼의 노력을 했을까요? 저도 받지 못한 선물인데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타 당신 앞에서 눈물 참고 있다는 거예요. 다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손을 눈가로 올려 눈물을 닦는다. 산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루를 쳐다보며 화면이 바뀐다. 교실, 태블릿 보는 여중생들. 야, 이거 봤어? 산타 납치됐대. 산타가 납치됐다고? 오배송은 또 뭐고? 야, 우리 이래서 선물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런가? 태블릿 든 학생과 동생 주혁의 영상통화. 누나, 어떡해. 산타를 사라졌대. 어떤 사람이 순수한테 산타로지한테 나쁜 짓 하라고 데려온 거 아니야? 어, 주혁아, 누나도 방금 영상 봤어. 아, 누가 납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럼 나 선물 못 받아? 아니, 누나가 순수한테 찾으면 안 될까? 아, 누나가 히어로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 무사하시지 않을까? 아, 근데 완전 순수한테 보고 싶단 말이야. 누나가 찾아줘, 제발. 아, 일단 또 그치고
그러면 아 누나가 한번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끊어. 아 주혁이가 너무 속상해하는데. 산타 할아버지 진짜 찾으러 가야겠다. 응?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찾으러 간다고? 아 그런가?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믿는데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가게? 어? 나 산타 위치 찾는 GPS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쓰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너도? 야 나도! 가자! 밤 거리. 아 근데 이거 정확한 거 맞아? 야 아무것도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 분명히 어딘가 계실 거란 말이지. 아 뭐 냄새 잘 맡는 사람 없나? 아 미안 난 비염이라. 피트니스 룸. 루돌프 차림 젊은 남자 둘이 덤벨 운동을 한다. 야, 어? 너 그래도 그동안 썰매 끈 게 있는데 밀린 돈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좀 갔다 와. 내가 알아? 갈고리로 진 사람이 그냥 공평하게 가죠? 아니 새끼야 그래도 돈 받으러 간 건데 명예롭게 이긴 사람이 가야지. 명예는 무슨 돈 받으러 간대. 솔직히 산타 그 양반만 아웃했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많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없잖아 돈이. 그럼 너가 갈려줘. 그건 또 싫어. 나 너무 그렇게 싫어. 그래도 셋 중에 내 코가 제일 나아서 다행이네. 그 인정도 없는 루돌이 놈들. 빨간 코를 단 루돌프 차린 남자가 숲에서 나와 공원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아, 다 온 거야 만 거야. 어? 저거 뭐냐? 사슴? 야 혹시 저거 루돌프 아니야? 뭐? 루돌프? 산타 썰매 끄는 그 루돌프? 어. 아휴 산타 이건 진짜. 아 잡히기만 해봐. 내가 돈을 두 배로 뜯어낼 테니까. 저기요. 어? 진짜 루돌프님 맞으세요? 왜 여기 계세요? 아 산타한테 밀린 월급 받... 루돌프님 혹시 산타 할아버지 찾으러 가세요? 산타 할아버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 무사하시겠죠? 맞아. 나도 산타는 아니 산타 할아버지 가 걱정돼서 찾으러 나온 길이야. 어? 저희 이제 산타 할아버지 찾으러 가는데 루돌프님 그 빨간 코 있잖아요. 냄새 잘 맡죠? 그쵸? 우리 같이 가요 루돌프님. 산타 할아버지 찾으러 가보자고요. 그래 혼자보단 셋이 낫겠지. 여중생들과 루돌프가 다루의 방이 있는 건물 복도 여기저기를 살핀다. 여기다. 내 후각이 정확하다면 산타는 여기에 있어. 들어가죠. 휴대폰 든 다루.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멋진 선물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산타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진정해 다루야. 이런다고 너의 그 19년이라는 시간이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잖니. 나도 너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일단 그것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저만 힘들었잖아요. 산타 당신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제 다 끝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거기 있어요? 있으면 대답 좀 해요. 다루가 미닫이 문을 살짝 연다. 누구세요? 여기는 왜? 언니가 산타 할아버지 납치했죠? 여기 이 루돌프님의 후각은 틀림없어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내 후각은 정확하다고! 루돌프? 갑자기 뭐 산타예요. 저희 집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산타한테 받은 선물도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가주세요. 어? 저거 산타 선물 보따리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언니 제발요. 산타 할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지금 제 동생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기다린 적 없어요? 다루의 회상. 엄마,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꼭 와주시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현재. 그래, 그랬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잠시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던 다루가 몸을 돌려 산타에게 터벅터벅 다가간다. 다루가 의자에 묶인 산타의 키높이에 맞춰 무릎을 구부린다. 그리고는 담담히 산타 몸에 전구줄을 풀어 산타를 일으켜 세운다. 얼른 가보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타가 안쓰럽게 다루를 바라보며 제자리에서 머뭇거리다 뒤돌아선다. 미닫이 문 쪽으로 천천히 가던 산타가 다시 몸을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다루에게 다가간다. 다루야! 왜 다시 돌아왔어요? 저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실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이예요. 선물을 못 받았을 때 그렇게나 슬퍼했으면서
그 고통을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겪게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다루야.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선물을 주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단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자, 우선 이걸 받아. 산타가 둘둘 말린 종이를 다루에게 건넨다. 다루가 종이를 펼친다. 첫 번째에 써있는 걸 읽어봐. 우리의 특급 기밀이란다. 산타 원칙 제0항. 차기 산타 애정자에게는 19년 동안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차분히 끝까지 읽어보렴. 그리고 19번째 크리스마스에 차기 산타가 되는 선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맞아. 바로 다음 산타는 너란다. 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너는 겁도 없이 나를 납치하고도 손찌검 하나 하지 않았지.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기엔 온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난 알고 있었어. 넌 마음이 여리고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해. 아까 나를 겁줄 때에도 너는 전원이 켜지지도 않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니? 다루야,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니? 어떨 때는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잠시 방황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란다.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니? 다음 산타가 되기에 충분해. 다루야, 너의 첫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겠구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앞으로는 정말 떳떳한 사람 아니, 떳떳한 산타가 될게요. 이제 어엿한 차기 산타로서 아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렴.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다루야. 산타 할아버지! 이때 문 밖에서 여중생들이 달려와 산타와 다루를 얼싸안는다. 문 앞에서 루돌프남이 팔짱을 낀 채 미소 짓는 장면에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엔딩 크레딧이 뜬다. 액터 산타역 김민경, 공다루역 박주희, 아이 1, 2, 3역 박서영, 김가희, 김하랑, 사촌동생역 나주혁, 루돌프 1, 2, 3역 정현호, 박시우, 김민재, 중학생 1, 2, 3역 조용준, 이도우, 김하영, 엑스트라 민지훈 외 11명, 스텝 프로듀서 윤진, 디렉터 장찬용, 어시스턴트 이서윤, 카메라 감독 장찬용, 카메라 조감독 김다은, 오디오 감독 장정원, 오디오 조감독 장찬용, 스크립트 옥소희, 아트 디렉터 한상우. 2023년 충북교육영화제 출품작 19번째 크리스마스. 주관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제작 청원고등학교. 화면해설 영화제작, 기획 충북교육도서관. 화면해설 원고 황진경, 감수 이호상, 조옥주, 고준구, 권순규. 내레이션 최다희. 배려프리 영화 19번째 크리스마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